국내 연구진이 태양의 빛과 열을 모두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융합전지를 개발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고성능 태양전지에 열을 전기로 바꾸는 열전 반도체를 접목한 융합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태양빛과 열을 모두 사용하는 융합전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는 고효율의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에너지에 실렸습니다.